흔히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죠? 왠지 다가가기 어렵고 막상 가서도 말도 못 걸 것 같은 박물관. 그런데 얼마 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SNS에 수상한 녀석들이 등장했습니다. 무지개 빔을 내뿜으며 깊은 사유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. 정체가 뭘까요? 무언가 작당을 꾸미는 것도 같고 오늘 먹을 점심 메뉴를 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분들은 무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만든 공식 굿즈!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품절되며 덕후들의 통장을 털어갔는데요. 고요하게 힙해버린 이 아이들,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. 이 상품은 저희 국립정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나거든요. 최근에 사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기운 좀 얻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은데 상품에서 좀 화사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? 총 10컬러로 되어 있고요. 사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몇 해 전부터 굿즈를 잘 만들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. 윤동주 시인이 쓴 별에는 밤의 시어들을 별자리처럼 배치한 유리컵부터 한 장 한 장 360도 돌려가며 떼어쓰는 고려청자 메모지, 조선시대 가래나를 재현한 을개를 그대로 담아낸 우산까지. 그렇다면 역자랄 덕자랄 디자이너들이 요즘 밀고 있는 굿즈가 궁금해지는데요. 저희 파트장님도 저도 참여하고 있는 건 이번에 가을 계열용으로 리뉴얼했던 제품이에요. 경주에 소장하고 있는 신라의 미소 유물을 모티브로 하마의 자수도 많은 샘플링 과정을 거쳤는데요. 이렇게 대표적인 유물을 활용한 굿즈는 물론 새로운 전시가 열릴 때마다 그 컨셉에 맞춘 굿즈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. 평양감사가 그러니까 평양성에 이제 새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화인형 연애를 하는 화폭이 있어요.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인물들을 좀 모티브로 술잔으로 만든 거거든요. 술잔 안에 보시면 세 가지 그래픽 모티브가 있고 이 잔에 어울리는 씬을 이 안에도 다 이렇게 프린팅을 해놨거든요. 한국 전통적인 맛도 잘 살리면서 선물하기 좋게 만들어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, 이 잔하고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. 그렇게 박물관 셔터가 내려갈 때까지 굿즈 자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. 그런데 이 가격 실화인가요? 다 모아놓으니까 개 힙하고 예뻐 카카카카. 하지만 가격 점점점점. 저희는 이제 국립박물관의 상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. 뭘 만들고 싶은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없다 하면은 어쩔 땐 생산을 포기하기도 하거든요. 국내에 또 가뜩이나 또 명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런 그 기념품이나 이런 상품들 만드시는 공장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같이 해나간다는 의미에서. 와우! 최근에는 우리가 전통문화를 좀 무겁고 엄숙하게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,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일상에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데요. 우리 문화재를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이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격한 반응으로 저희 되게 재밌고 뿌듯하기도 했어요.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박물관 안에서 K굿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최근 혼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소주잔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집에서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재밌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상 힙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, 앞으로도 열일해주세요.